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의 하이퀄리티 족집게 강원대학교 정치대 교수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우리 김 교수님 이제 사라졌어요. 아, 이제 조금 훨씬 나아졌죠. 네, 훨씬 나아졌죠. 조금 꺾여서 이제 낮에는 뭐 아직도 조금 이제 30도는 좀 더위가 있습니다만 살만해졌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가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 가고 이제 2학기 개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게도 기다리시던. 잘 몰랐네.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방송 전에 그냥 학생들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학생들 보고 싶어 죽겠다고.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네. 이런 이미지를 키워주시고 멋있게 네네. 포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휴가철도 막바지입니다. 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지난 19일날 전부 폐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폐장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 저녁 찬바람 부니까 뭐 폐장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지난달 6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동해안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 8월 12일까지 1,652만여 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보다 약 14%가 줄었답니다. 네네네. 이게 되게 네네.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이거 뭐 계산이 정확한가요? 이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논란이 많아요. 사실 예. 계산 방식도. 그러나 하여튼 줄은 거 분명할 것 뭐 같아요. 대충의 네. 어떤 흐름을 보시겠지만 네. 하여튼 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 줄었냐 늘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보면요. 네. 그 작년에 네.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에도 사실은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네. 기록이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줄었다니까 네. 사실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올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서 해변에 발이 뜨거워서 걸을 수 없을 지경에 누가 나오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여름에 이렇게 더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손 놓고. 안 오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관광객들 하고 말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의 주제가요. 동해안 해변 관광 응답하라 2008입니다. 응팔이 아니고 네. 2008. 네. 2008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거 보고 알았어요. 작가님이 좀 준비해 주셔서 작가 없으면 우리 방송 못해. 하여튼간에 2008년에 네. 우리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가 무려 3,032만 명. 3천만이 넘었대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여름에 최고의 피서지다 막 이랬는데 그 이후에 한 차례도 3천 명을 넘어보지는 못했대요. 그러면서 작년에 올해 더 떨어진 거죠. 반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죠. 반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죠. 2천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 그럼 모시기 전에 이슈워드 정리해야죠. 아, 이슈워드. 네, 동해안 해변 관광 응답하라 2008. 교수님 하시죠. 이슈워드. 네. 제 오늘 이슈워드는 네.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 네, 나이입니다. 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더라? 50 좀 넘으셨죠? 예, 예, 저요? 네, 50이요? 네, 50이요? 네. 어, 기분 나쁘게 왜 50이나?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네, 너무 오버하시네. 네. 예. 네. 나이가 무슨 의미죠? 나이라는 게 네, 네. 병들고 마음 약하고 이런 네. 분들한테 나이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 저 이 네. 네? 어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하고 네. 네,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런 분들한테 나이 사실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숫자가 줄었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나이로 생각하고 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아, 그런 의미에서 아. 나이다. 근데 지금 인생관을 바꾸셨어요? 네요. 몇 주 전부터 전에는 그렇게 까칠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셨네요. 아니 내용이 다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이로 생각합시다.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생관을 바꾸셨나 보다. 사람이, 충격 먹은 일이 있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변하고요. 그래요? 네네. 최근에 제가요. 네네. 이제 환갑이 다가오면서 네. 선배님 지나셨지만 네네네. 조금 인생관을 바꿔보려고 지금. 아, 네. 이게 긍정적으로 좀 살아보자. 모든 그렇습니다. 걸 껴안아보자. 그렇습니다. 아이, 그래도 교수님들 학문하시는 교수님들은 날카로움 있을 때 멋있어요. 아니 나이라고 얘기한 게 날카로운 거지 꼭 부정적이래야 날카롭다. 아니, 그러지 편견을 버리십시오. 아니, 포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자, 선배님으로 해서 하여간. 네네. 저는 오늘도 부정적입니다. 아, 우리 확실히 바뀌었네. 정확히 바뀌었네. 네. 저는 그냥 이 우리
주제를 딱 보는 순간에 네. 개 살구. 오늘 약간 좀 상징성이 있는 무언가를. 뭐 네, 상징성 아니죠. 뭐 우리가 뭐 빛 좋은 개 살구. 강원도 그러면 뭐 여기 늘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 대표 산업이고 관광이 네. 관광하면 떠오르는 도가 강원도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관광지를 만들자. 모든 관광 말끝마다 관광했는데 이게 이제 3천만 한번 찍고 나서는 1,500만까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라고 해서 그냥 개살구 붙여봤습니다. 동해안 해변 관광 응답하라 2008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주실 김철수 속초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저기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예. 벌써 두 달 전이죠? 네. 별로 저만 뵙고 싶었나 보다. 하여튼 제가 네. 뵙고 싶었다고. 네. 그 6월 13일 날 제가 네. 개표 방송하면서 그 쉰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힘든 싸움을 했고요. 예, 변화의 열망을 바라는 속초 시민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들었기 때문에 전주하는 울부짖는 목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목이 많이 쉬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 다른 후보들하고 달리. 예, 네. 6월 12일 날 전날 저희가 좀 강하게 그 황서광장이라는 그 광장에서 네. 시민들을 상대로 열변을 좀 토한 한 20분 동안 열변을 토했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야, 그때 네. 그 열변을 토한 것 때문에 당선되셨나? 665표였죠?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민선 7기 속초시장을 시정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후장으로 네. 당선이 되셨어요. 두 달쯤 지났는데 네. 감동이 또 남아 계시죠. 좀 소감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어렵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생활의 정치, 약속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맛나는 속초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제 열정을 바쳐서 시정을 열심히 이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뭐 해마다 이때쯤 되면 나오는 게 무슨 바가지 요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뭐 안 나왔나요? 그런 얘기 혹시? 예, 저희가 그 네네. 2016년까지는 네. 저희도 각종 파라솔이라든지 튜브 같은 것을 네. 개인한테 이제 임대를 줘서 영업을 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엄청난 바가지로 인해서 속초를 찾은 해수욕 그 피서객들에게 이제 네. 불만도 섞인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 저희가 작년부터네요. 우리가. 예, 작년에 그 속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시에서 예. 지정하는 네네.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뭐 파라솔도 만 원, 뭐 튜브도 만 원, 뭐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거네. 예, 그렇게 보시면 오.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그 바가지 요금 문제는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런 거로 인한 바가지 요금 거의 없었고요. 또 저희 백사장의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평상이라고 해서 예, 예, 예. 그런 걸 갖다 설치를 했는데 예, 그로 인해서 또 불만이 많았죠. 백사장은 좁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오신 분들이 제대로 쓰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작년부터 걷어내고 해서 예, 속초 해수욕장을 찾아오신 그 피서객들은 네. 굉장히 지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해수욕장 얘기할 때 네. 그 전에 저도 저 대학 시절에 막 여기 와서 이제 해수욕하고 할 때 네. 기억을 보면 철책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못 가는 지역이 항상 있고 네. 해변에 쫙 있어요. 예예 무장공비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서 왜 거기 예,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이제 이유로 철책을 예. 했는데 지난 4월달에 다 걷어냈죠. 예, 속초 근처에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동해안도 저희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공비라 그러죠.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철책을 막았었는데 제가 63년 만에 그 철책이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으로 있어서 민간인이 일절 출입을 못했었는데 4월 21일 날 63년 만에 개방이 됐고 저희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바다향기로라는 산책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속초만이 아니고 동해안 전체 해변으로 볼 때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2008년에 3천만을 넘겼던 인구가 네. 지금 뭐 1,600만 정도까지 줄었어요. 네. 이거를 시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왜 그런 상황이라고?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각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만은 예, 동해안 관광지가 이제 서해안이나 남해안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 속초 특히 동해안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 폭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수욕장 매일 나가봤는데요. 네, 네. 너무 뜨거우니까 백사장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 쪽으로 우리 신흥사 쪽으로 많이 이제 간 또 네. 계곡으로 많이 간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기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해수욕장도 새로운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그 부분 네. 때문에 사실은 네. 이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해마다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안 오시면 계곡으로 가시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무슨 대형 에어컨을 갖다 틀든지 간에 정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제 속초시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정말? 예, 동해안 해수욕장 전부 똑같은 고민일 텐데요. 네네. 타 해수욕장보다 좀 이렇게 많은 피서객이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네. 차별화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지 올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그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들도 차별화된 어떤 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나씩 실현한다고 하면은 내년 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관광객을 맞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죠 이렇게 저기 안전 요원들이 있는 네. 쪽에 조금 뭐 이렇게 뭐 밤 8시 9시까지 놀 수 있게 허락한 데가 있었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더 조명을 밝게 해서 정말 밤 10시까지 놀 수 있는 해변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셨어요? 저희가 지금 그 해수욕장, 속초 해수욕장의 특성이 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2분 거리에 있고요. 네, 네, 네. 또 도심에서 10분이면은 어디든지 속초 해수욕장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네. 자치단체 네. 해수욕장보다. 그래서 저는 속초 해수욕장을 이제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추경경 예산에 지금 2억을 들여서 조명 시설을 확충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차별화되게 동해안에서 처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야간 해수욕장 개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전 요원들도 정말 뭐라 그럴까 번쩍번쩍거리는 네. 조명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래서 예. 더 많이 확보한다면 저는 뭐 밤 10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아유, 검토하고 계셨군요. 예, 네. 저희들 지금 해상 수상 안전 요원들이 밤 12시까지 이제 근무를 네. 하고 있거든요. 계속 6시 이후에는 바다로 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하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저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 욕구도 충족도 시켜줄게요. 또 새로운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네. 해변에 일정 구간을 정해서 100m든 네. 200m든 정해서 네. 저희들이 야간 수영 해수욕을 할 수 네.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좋습니다.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제가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컨대 양양이 이제 서핑의 메카처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뭐죠? 일단 네. 행정 단위에서 이게 뭔가 적절한 정책을 취한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천혜 자연 여건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우선 좀 분석하고 이렇게 시청자분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분석은 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몇몇 분들이 거기서 시작하게 됐고 또 그쪽에 있는 환경이나 파도가 좋고 그래서 아름아름 동호인들이 모이면서 입소문이 나서 이제 그게 메카가 됐고 행정이 이제 뒤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처럼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속초 해수욕장 해변도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좋은 곳에 이제 여러 가지 그분들이 동호인들이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정주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는 처음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예. 이제 그 여건이 어떨지 또 그 해경에서 허가를 내고 있는데 해양경찰서와 저희 행정이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뒷받침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또 양양보다 더 빠른 시간에 자리매김을 하고 그걸 속초에 하나의 그 해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저런 네. 우리 시장님의 그 생각 아이디어들이 빨리 현실이 돼서 실현이 돼서 네. 내년 여름에는 더 덥더라도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와서 네. 즐길 수 있는 그 해변이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여름에도
밤 수영도 즐기고 예. 또 케이블카도 즐기고 내년 오셔서 한번 서핑도 즐기고 네, 그런 또 저 특히 일단 뭐 어떤 속초 씨가 먼저 좀 예. 잘 좀 자리 잡는 매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디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예. 답은 yes or no. 정 힘들면 패스 한번 하시고 예. 다 질문 끝난 다음에 따로 설명이 꼭 필요한 거는 설명해 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동해안 최고의 해양 레저 관광 도시는 속초다. 예스. 아, 오우. 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잖아요. 네. 네. 자, 산 바다 호수가 우러진 천혜 자원과 빨라진 교통망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예스. 해변 안전 사고 100% 대비하고 있다. 예스. 자, 속초의 해양 축제 아이도 콘텐츠가 조금 아쉽다. 예스.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야간 입욕을 허용해야 한다. 예스. 자, 한번 발길을 돌린 관광객 다시 오게 하려면 10년은 걸린다. 예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고층 건물 난개발이 우려된다. 예스. 부동산 개발 광풍 정작 속초 원주민에겐 들이댈 게 하나도 없다. 예스. 물 부족으로 인한 식순환 당장은 답이 없다. 있다. 예스. 그러면 노지죠. 네.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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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최고의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 예스. 네. 오, 이번에 좀 쉬웠나 봐요. 뭐 패스하신 게 없으시네요. 일단은 뭐 이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 자원과 빨라진 교통망 나만 잘하면 된다. 시장님 네. 잘하시면 돼. 예, 저희가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요. 산, 바다, 호수, 온천입니다. 아, 온천까지? 예. 아유, 네.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한 아유, 이제 도시인데, 네. 아, 저만, 그 시장과 네. 저희 공무원들 만나 열심히 하면 네. 잘 될 수 있다. 깨알 같은 자랑도 살짝 네. 넣으셔서. 온천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온천까지. 네, 반드시 들어가야 돼. 좋습니다. 또 이제 해양 축제 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셨는데, 예. 혹시 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저 이번 해양 스포츠 재전을 하면서 28개 종목의 그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바다에서 통상하던 스포츠를 파도가 높다는 이유로 청초 호수변과 영랑 호수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요트 대회 같은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아 속초의 청초호나 영랑호에 이런 것들을 대회를 유치하든지 동호인들을 유치하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것들을 경기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동호인들을 어떻게 섭외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속초에 접목을 시키면은 상당히 그 해양 스포츠의 새로운 어떤 그 분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급속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급속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날씨를 제외하고 해변 관광에 동해 해변 관광의 관객이 줄어드는 이유, 딴 이유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서해안이나 남해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서 또 도로망도 좋아졌지만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피서를 어디로 가겠냐 하면 동해안으로 간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해안이나 그 서해안이 특히 남해안 같은 거리가 멀더라도 그 콘텐츠가 좀 다양하게 좀 개발이 됩니다. 뭐 민간 사업이 투자가 되든 어떻게 하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쩐 동해안이 그냥 맑은 동해안 바다를 보러 오시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식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콘텐츠. 그래서 저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속초의 어떤 중심 그 쪽으로 삼아서 저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기존에 좀 부족했다. 예, 많이 부족했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그 제13회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을 유치하면서 속초에 새로운 이런 해양 스포츠 레저를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 양양까지 뚫렸잖아요. 네. 속초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서울에서 막 네. 가는 사람들에서는.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도 한번 아침 일찍 출발해서 속초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보고 전 놀러 가지 못했고요. 예. 일을 보고 저녁 때 왔는데 전혀 무슨 뭐 꼭 자야 된다 가서 예. 그런 생각 안 해도 예. 무리가 없었거든요. 예. 당일로 갔다 와도 예. 말이죠.
그래서 혹시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속초에 유리한 건가? 저는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망이 개선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빨리 왔다 갔다 하지만 관광지, 저희가 손님 맞이하는 저희 그 속초시 입장에서는 체류 기간이 점점 체류 시간이 짧아지고 1박 2일 계셨던 분들이 당일 관광으로도 가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속초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망이 가까워져 있는 그렇다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폐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고민이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체류 기간을 늘리든지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해내고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자치단체장의 숙제다. 그래서 그 숙제를 열심히 풀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요새 속초 사람들이 서울시 속초구라고. 예, 교수님. 그냥 하도 많이들 그냥 그 속초에 가서 뭐 아파트 사야 된다, 뭐 땅 사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저는 예, 이 원주민들이 들으면. 아, 시장님, 저 땅이 없으셨나 보다. 예, 저는 땅이 뭐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 저희 원주민들이나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고요. 어쨌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의 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개발업자들 그 사람들한테 가고 불편과 불이익만 우리 시민들한테 오니까 그게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분노를 불이일으킨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 중에 하나는 물 문제와 난개발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꼭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꼭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전 제가 지금 깨갱했어요. 아, 네네. 아, 우리 시장님, 저희, 네. 저희가 뭐, 저 시장님 되시고서 처음 모셨는데, 네. 그, 저 혹시 뭐, 이 기회에, 네. 뭐, 저기, 시민들한테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신 김에, 뭐,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어느 카메라 볼까요? 가운데 카메라? 네. 요. 예,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를 바라는 열망에 의해서 제가 속초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경청의 정치를 통해서 속초시민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살맛나는 속초를 만드는데 제가 앞장설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해주신다면 속초 발전은 지금보다 많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 문제 해결 반드시 임기 내에 해결해서 물 자립 도시로서의 자리를 분명히 자리 잡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 임기 내라는 게 저 초선 요 임기죠? 10년 예. 마지막 아니고? 예. 네네. 아니고 궁금해. 맞습니다. 예. 그럼 은근히 정치적이셔. 아니 삼선 하셔야 되니까. 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네. 아까 저희가 그 앞에 부분에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 네. 같은데 오늘 그 주제가 말이죠. 동해안 해변 관광 응답하라 2008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슈워드로 하나씩 냈는데 시장님도 이제 아주 간단한 단어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속초 시민들이 다 머리에 네. 탁 박히게 해주시고 네. 네, 끝내겠습니다. 해변 관광은 속초다. 해변 관광은 속초다. 다시 할까요? 아니 좋습니다. 다시 하죠 뭐. 아, 세게 하세요. 예. 그러면. 네. 속초 관광은 속초가 아, 해변 관광은 속초가 최고다. 아, 예. 아 하나 더. 네. 아, 역시 뭐 시장님은 뭐. 내 몸속에 속초가 흐른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겠네요. 피가 네. 흐르는 게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뭐 저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정말 멋진 속초시의 변화 저희들도 한번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